재작년에 그 3.1운동 100주년 기념 이런 사업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조선의 열단 100주년 김원봉 장군이 1919년도에 그 중국에서 조선의 열단을 설립했는데 그때 해가지고 100주년을 기념하자 해서 단체들이 모여서 기념 사업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 아니 정부 차원에서 현질 안 사업이 인건비를 못 주고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알아봐서 이낙연 대표도 통화 이렇게 해보고 등등 해봐도 돈이 나올 구멍이 없어요. 예산으로. 이 부분에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회 그 명단 좀 그거 한번 보시면 예. 있죠. 이렇게 대한민국의 명망가들은 다 추진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많지도 않은 이 돈이 이렇게 지금 못 줘가지고 시끄러운지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이 상황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저 1919년이 3.1운동을 했잖아요. 했는데 3.1운동을 일으키고 나서 국민들이 기대를 했던 거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약소민족의 민족 자결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민족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했었는데 4월 14일 날 미국 정부가 일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훈령이 내려왔어요. 훈령 내용이 뭔가 하면 야 조선은 민족자결주의에 해당이 안 돼. 어? 해당이 안 돼. 어? 그 조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이어서 2, 3개월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회의가 전후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회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이 참여했어요. 거기서 합의된 내용이 민족자결주의에는 미국의 식민지, 영국의 식민지, 프랑스 식민지, 이태리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는 해당이 안 된다. 단지 패전 국가인 독일의 식민지, 터키 식민지만 해당된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거를 3.1운동으로 태어난 임시정부 독립운동진흥이 뒤늦게 알은 거예요. 우리는 미국이 힘 좀 좋은 나라고 훌륭한 나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주장하면 우리를 도와줘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독립운동진흥이 멘붕이 일어난 거예요. 큰일 나는 누구한테 기대를 하지?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야 방법이 없어. 우리 독립운동 하는데 여러 가지 방략이 있잖아. 이런 방법으로 하자. 이런 말이 방략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외교로 하자. 어떤 독립운동 한 분은 아니요. 교육으로 하자. 국민들을 이렇게 깨우쳐서 하자. 어떤 분들은 야 민족 경제를 이렇게 해서 하자. 그러니까 야 우리가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외교로 깨워주지도 않는데 외교로 하냐? 우리가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교육정책을 세워서 국민을 깨우치냐? 우리가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경쟁정책을 만들어서 민족경제를 만드냐? 야, 그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무장투쟁을 해야 돼. 그게 조선의열단이에요. 예. 그래서 그해 가을에 조선의열단이 창립이 돼요. 그런데 조선의열단은 뭐가 하면 딴 단체는 몸을 자기 몸을 안 바쳐도 돼. 외교할 때도 안 바쳐도 되고 교육에도 안 바쳐도 되잖아요. 입으로 해도 되잖아요. 조선의열단은 폭탄 들고 가서 던지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잡혀도 죽지 않아요. 부산에 박지혁 선생님 가서 부산경찰서 투출했는데 잡혀서 사형당했죠. 예. 뭐 이런 식으로 김상옥 의사 서울에 종로경찰서 폭파니까 잡혀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야 되는 가장 치열하고 열정적인 청년들이 조선의열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독립운동사에서 조선의열단이 갖는 의미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의열단 기념을 1919년에 3.1운동은 3.1절은 3월인데 이거는 10월이니까 이때 하자. 정부가 마땅히 했어야죠. 보훈처가 하고 국가행정원 정부가 했어야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단체들이 모여서 야 우리라도 하자. 그 정부가 좀 지원하는 걸 협조도 받자. 그래서 아주 소탈하게 저은 비용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사를 1년 내내 했어요.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총리도 만나서 상의해서 좀 지원할 방법을 정부에서 해달라, 장관도 만나서 해달라, 청와대도 만나라 했는데 방법을 강구해보자 강구해보자 했는데 결국은 우리 이제 예산이 절차나 규정상 어렵다 그래서 하나도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일은 진행이 됐는데 되게 영산업자들이 예를 들면 뮤지컬도 하고 예, 예, 뭐 여러 가지 했죠. 영산업자들이잖아요. 젊은이들이 훈련했는데 그 비용이 비용을 지불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방법이 지금 정부 예산은 어렵다. 이미 쓴 예산을 합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뜻 있는 국민들이 작은 돈이라도 단돈 천 원이라도 이렇게 후원금을 받아서 그렇게 거기 참여했던 영세한 업자, 영세하고 가난하고 한 업자들 마음만 가지고 했던 업자들이를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지원해서 그걸 갚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그걸 주도한 단체가 이런 단체예요.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 기념사 앞에 하면 함성 신부가 회장이고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 앞에 하면 이부영 전 의원이 회장이고 그 다음에 뭐 단재 신초 기념사 앞에 하면 유인태 전 의원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윤봉길 뭐 하면 그쪽 하면 이우재 전 의원이 하고 이런 단체가 한 25개 단체들이 공동으로 한 기념사 그 조선열단 100주년 기념 사업을 했는데 근데 그것을 경제적으로 뒤집어치면 큰 돈도 아닌데 하여튼 뒤집어치면 안 되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되게 영세하고 뜻만 가지고 했던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데리고 있으면 그 단원들 뮤지컬 단원들 또 생활 조금이라도 활동비도 줘야 되는데 못 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는 호소할 데가 없어서 여기 서울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비록 액수는 별로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보태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투명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지금 추진위원 중에 대한민국에 지금 한 이따 명단도 제가 불러드릴게요. 한 50여 분이 계시는데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정부 예산이 나오는 걸로 당시 이낙연 지금 민주당 대표가 국무총리 때 이렇게 얘기가 돼 갔는데 이미 시간은 다치고 예산은 안 나오는데 그 당시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은 정부 예산이 나왔어요. 근데 조선열단은 홍남기 지금 경제부총리가 이거 야당 쪽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말하자면 나경원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원내대표일 때인데 그런 어떤 뭐 빨갱이 공산주의자를 위한 이런 기념사업을 내야 하냐. 근데 사실은 조선열단은 김웅 장군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예산이 그의 예산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1년 지나고 하니까 지금 있듯이 단돈 10원이라도 쓴 예산은 다시 만들 수도 없고 그걸 해보려고 예, 이낙연 대표라든지 지금 정세균 총리한테도 우리가 좀 받고 했는데 문화관광체육부나 이런 데서도 보훈처에서도 방법이 없다. 돈 나올 구멍이 없다. 그럼 어떡하냐. 백원종이 네가 내라. 그래서 내가 아파트라도 있으면 한 채 팔아서 지금 전체 8, 9억 정도 되는데 주겠는데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우리 내부에서 김원웅 회장님이 고발을 당하고 함세웅 신부님이 고발을 당하는 이런 이게 또 기사화까지 되는 이런 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져 가지고 제가 그것들을 다 고소고발들을 취하하고 모금이라도 해보자 하는데 제가 이 모금은 우리 시청자뿐 아니라 여기 추진위원 중에 돈 많은 사람 여기 김홍걸 의원도 있어요. 다 일일이 공문을 보내고 안 되면 찾아가서라도 할 건데 제가 지금 조선의열단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이 추진위원 명단을 불러주기 전에 홍보 영상 좀 한번 우리가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시사타파 김용민 고발뉴스 전부 나가 출연해서 방송을 한 번씩 할 건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아, 이렇게 이제 영상도 만들고 갔는데 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건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 지금 조선일단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 명단 이렇게 예, 짝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이 명망 있는 사람도 계시고 그래. 심지어 지금 국민의 지금 이명수 의원이라고 예. 자유한국당 의원도 들어가 예. 있고 예. 예, 김원웅 회장님 함성용 신부님 위원장 고문은 조영진 이무철 손학규 손학규가 고문을 했네요. 손학규 그분이 예. 그다음에 유성엽 윤소화 조배수 각 정당에서 다 참여했어요. 예. 예, 국민의힘당 그다음 추진위원이 우원식, 안민석, 송영길, 김영호, 이명수, 이찬열, 김종대, 김종훈 이렇게 각 당에서 하나씩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이 당에서 추진위원들이 들어왔는데 네. 이 예산을 주지 말자고 네. 반대를 한 이유도 도대체 이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한 행사 같은데 네. 이 정도면 여야가 합의한 거 아니에요. 각 당이 들어왔으니까. 네. 추진위원 또 총기인 신부님 네.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멘토라고는 송기인 신부님도 들어왔고 명진 스님 영담 스님 지선 스님 김상훈 목사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이죠. 전에 주진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 이분도 들어와 있고 네. 그다음에 조강 국사편찬위원 위원장 김상홍 독립기념관 전 관장님 김홍걸 예, 지금 현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나가서 무소속으로 있는 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분들한테 내가 1인당 취하 천만 원 이상은 내놓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대화라고 이분 요즘 예, 발음말 다루는 예, 상지대 총장님하고는 내일 당장 통화를 해볼 거고요. 예, 그래 상지대 총장 그다음 김태영 김원봉 선생 조카 이분도 내가 전화번호가 있어요. 연락을 해볼 거고 예, 정선종 그다음에 임원영 예, 이렇게 이상규 이런 그 홍성규 이효상 뭐 이런 들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다들 들어가 계십니다. 뭐 한홍구 교수도 있고 예, 이우재 뭐 이런 분들 다 골고루 영화배우 홍보대사는 김보성이가 있네. 이분도 좀 후원 좀 내야지. 이게 왜 이렇게 자랑스러운 행사에 네. 어떻게 이렇게 응? 인건비 다른 그 사업체가 지금 인건비를 떼먹었으면 강복 회장님이라 놔뒀지 구속됐어요. 그럼 인건비 떼먹으면은 그래요. 이런 어떤 예. 어떤 이념 때문에 그렇죠. 이런 행사까지도 돈을 못 주는 이 부분요. 이낙연 지금 민주당 대표한테도 일정 부분 공문을 보낼 겁니다. 예. 정부의 관료들이 예산 문제를 상의하니까 이거 야당이 반대하는데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대했다고 제가 알고 있죠. 이번에 국정감사 때 뭐 그럼 지적받을까봐 예. 우리가 움직이는 게 못 움직입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 이제 우리 정부 예산은 무슨 뭐 도로공사나 한전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거기서 여러 가지 조문사업 많이 하거든요. 예.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하니까 니들 이거 사업하는데 좀 얼마 내라 그랬더니 거기도 좀 야당과 보수 언론들이 때리면 어떡합니까? 보수 시집 잡아가지고 예. 보수 언론들이 이거 도와줬다고 빨갱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떡하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문재인 정부인데도 눈치를 보느라고 사람들 공무원도 안 움직이고 그리고 정부 기관도 안 움직이는 게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보훈처나 문화관광 체육부 쪽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제가 직접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 향단협 회장 저기 그 사무총장인가요 맡고 있는 분이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뭐 할 수 없다. 이건 모금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부 예산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시작을 한 거고 이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해결 안 하면 우리가 의열단 정신을 훼손하는 우리가 의열단을 모욕하는 이런 허지 말기 돈도 없이 욕먹어가면서 의열단 사업 왜 했냐 지하에 계신 우리 의열단 분 그 선생님들이 우리를 야단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요거 좀 한번 띄워줘봐요. 의열단 100주년
그 모금 취지 문서도 있는데 이게 문서입니다. 지금 좀 긴데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 국민성금 모금 취지문 우리 김원웅 회장님하고 함세훈 신부님이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위원들이 이거 모금 취지문을 썼는데 지난 2019년 3.1 혁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주년 기념사업을 진행했는데 의열단의 상신성인 정신을 드시고자 사회 각계각층의 분들을 추천위원으로 모시고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의열단의 이런 독립운동 무장항일투쟁이 어떤 어느 정도 성과를 걷고 국민들이 알리는 데 이런 일을 이뤄냈는데도 이렇게 돈을 못 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이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런 행사를 했는데 돈을 지금 인건비를 못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회의 뜻을 우리가 그 훼손시키지 않도록 예.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모금하자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때가 때인 만큼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 시기에 모금 얘기 요즘에 어떤 후원하는 것도 많고 또 후원받고 방송하는 유튜브도 옛날보다 엄청 생겨나서 옛날에는 그렇게 후원하는 곳이 오마이뉴스 뭐 참여연대 뭐 이런 몇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각자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 계좌 맨 위에 계좌 띄우는 법 알죠? 계좌 댓글 계좌 댓글 띄우는 거 그것도 하고 이거 참관 놔둬요. 이게 지금 우리은행 그 댓글로 해서 댓글로 맨 위에 올라가게 고정시켜줘요. 요렇게 지금 했습니다. 의열단의 살신성인 정신을 되새기자 사회 각계각층의 추진위원분들을 모시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창피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이게 누구냐?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지금 일제찬양금지법이 제정 안 되는 이유도 뭔가 지금 친일 잔재 일제에 대한 어떤 그런 세리 교육이 쭉 뭐 친일 사관 역사학자들 등등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쪽에 빨려 들어가는데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저 회장님은 이 이제 조문 가시잖아요. 분양 가시 국화꽃을 꽃종이가 어느 쪽으로 가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맨 처음 놓는다면은. 줄을 막지 않고 옆에서 가면 딴 사람 놓여 있으면 그대로 그런데 세상에 이게 일제 잔재 청산을 하려고 내가 한 5-6년 전부터 헌하는 법을 많이 많이 올렸어요. 인터넷에. 지금 여러분들은 국화 문화는 박정희가 유경수 죽었을 때 최초로 우리나라는 국화 문화가 없었어요. 유경수 죽었을 때 국화꽃으로 차를 이렇게 하고 국화 그 장례 문화가 생겼는데 이 국화꽃이라는 건 일본 사람들은 사무라이 칼을 상징해서 야스쿠니에다가 꽃을 바칠 때 여섯 가지 그 동작이 있어요. 착착착해서 거꾸로 타오게. 그래서 꽃송이가 앞으로 오고 꽃대가 사무라이 칼이 저쪽으로 가게 만들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대한민국뿐 아니라 대한민국은 일제 그 어쩐 잔재라고 할까. 지금도 엊그저께도 백기환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속이 상해. 꽃을 거꾸로 놓은 거야. 그리고 이수 선생이랑 옆에 있는데 난 바로 놓았어. 그래도 이수 선생이 눈이 둥그렇게 쳐다보는데 만일 그분이 독립운동가 같으면 내가 거기서 바꿔놓고 이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분은 아니라 차마 말은 못하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국장을 치를 때 꽃은 전부 압송으로 가잖아요. 이런 일제 잔재 우리 집에서도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 형제들하고 다투기까지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화꽃은 앞으로 가게 놔야 되는 이게 지금 일제 잔재 청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꽃은 항상 앞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뿐이라 북한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어느 나라든
헌화를 바칠 때는 꽃송이가 앞으로 간다. 그래야 그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꽃송이를 바라보면서 기분 좋아하지. 뭐 이쪽 앞사람 보기 좋으라고 꽃을 그렇게 놓습니까? 그건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놓는 방법이 일본만 그렇게 놓는다는 건 꼭 좀 광복해서 좀 홍보 좀 해 주시고 예. 제가 독립운동가 추도식 가니까 꽃을 거꾸로 놓고 기겁해서 탁 막 야단치로 돌려놓고 내가 아, 그러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그래서 예, 지금 그 모금은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저도 정말 구체적인 사실 그 모금 액수나 뭐 이런 걸 근데 네, 이 부분은 제가 예. 이 돈은 모금이 되면은 예. 내가 이걸 돈을 관리를 해서 예, 그래요. 예, 그 인건비들을 주기로 했어요. 아, 이거 저기다가 고정시켜놔요. 고정시키는 법 몰라요? 예. 아, 그걸. 저희들이. 그래서 그 댓글을 누르면 고정. 고정이 나와요. 그거 누르면.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예, 올라왔습니다. 해서 이걸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게 돈이 제가 보기에는 한 8, 9억 정도 된다는데 예, 8, 9억 정도 된다는데 예, 이 모금은 이제 우리 이 작가가 오늘 공문을 만들어서 예, 그래. 각 국회의원들 추진위한테 보내고 예. 이렇게 해서 모금을 들어갈 겁니다. 뭐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제가 이걸 어느 사람이 이 분란을 그 잠재울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서울의 소리가 나서야 된다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 제가 이 돈 때문에 가서 사무실을 가서 둘러왔기도 했어요. 왜 돈 안 주냐. 가서 막 소화기 가지고 막 난리도 치고 했는데 그러봐야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걸. 또 예산 전화하고 총리 실도에도 전화해보고 했는데 이거는 예산은 예, 이미 쓴 예산은 도저히 줄 수 예, 그래. 없는 거고 예, 예. 뭐 정부 예산을 그렇게 쓰면 예.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도 예,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추진위원 중에 각 정당의 국회의원이 한 명씩 들어왔는데 추진위원에 들어와놓고도 이 예산에 대해서 예, 선뜻 찬성을 안 해서 예,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은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줬는데 같은 해 같은 일시에 했는데 이런 그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은 돈은 못 줬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예, 정말 제가 죽어서도 가서 김원봉 장군 만나보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 말지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이랬나 해서. 예, 지금 그 회장님 정말 이거는 회장님 입장에서는 참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런 얘기인데 그게 사실. 좀 이렇게 해명 좀 하시고 그 내용을 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 1919년에 100주년을 맞은 2019년 이제 3.1운동도 100주년이고 또 조선일단 창립도 100주년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서 조촐하지만은 의미 있게 국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 하는 예산이 3.1운동 이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수십 분의 일밖에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때 정부 예산도 좀 우리가 지원도 받고 또 대기업들의 지원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무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막상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공무원들이 난색을 표명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면은 친일의 뿌리를 대는 그 수거 언론들이 우리를 공격을 한다. 그걸 못 참는다 우리가. 그리고 친일을 비호하는 그런 토착 외구의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원이 모여가지고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가 계획을 세운 거고 조촐하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 꽁꽁 얼어 있을지 몰랐어요. 아, 우리 사회가 참 정권만 촛불혁명으로 바뀌었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은 아직도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구나. 그들이 눈치를 보는 세상이구나. 아직도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촛불 혁명으로 무너졌지만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그 우리 사회의 언론 구조, 권력 구조, 관료 구조, 사법 구조 이런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혁파하고 무너뜨리고 새로 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어렵겠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저는 조선유혈단 기념사 행사가 이렇게 이런 결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게 어려워지니까 이 수구 반민족 언론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문제제기하는 걸 또 신문에 크게 내요. 마치 제가 무슨 부족해서 돈을 막 그냥 함세웅 신부나 저나 이런 분들이 돈을 관리해서 한 것처럼 우리 흠집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가 아직도 넘어야 될 친일 청산의 강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저희들이 모금한 돈을 진짜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나중에 또 밝힐 겁니다. 어떻게 썼다. 그리고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에서 해외특파원을 모집합니다. 해외특파원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곳이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라도 가능하며 모집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특파원은 거주지역의 소식을 전해주고 줌 네트워크를 통해 비정기적인 방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선과 현지의 소식을 대한민국 민주시민에게 전하며 소통할 수 있는 해외 특파원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